자, 윤석열 대통령 휴가를 떠났죠. 원래는 지방 모처의 방문 계획도 있었지만 지방에 내려가는 걸 취소하고 서울에서 자택에서 전국 구상에 몰두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상입니다. 자, 손재희 변호사님, KSOI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떻습니까? 또다시 20%를 기록했고요. 사실은 계속 하향하는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등할 수 있는 호재가 없다라고 평가해야 정확할 것 같은데요. 휴가 떠나셨는데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지금 당 내부의 어떤 분란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휴가 직전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교육 개편과 관련해서 너무 전격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나 어떤 협의라든가 간담회나 이런 공청회 없이 정책을 내면서 또 일각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휴가 과정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어떤 문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가장 우려되는 건 2030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당대표 사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2030 청년 세대들에게 약속했던 뭐 여가부 폐지라든가 이런 공약이 지금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측면도 2030들을 떠나가게 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청년 장관들 안 치겠다, 주요 자리에 이제 등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공약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공약 중에 꼭 지켜야 될 것들 우선적으로 휴가 마치고 나서는 좀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 실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앞서 말했듯이 자택에서 휴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자, 산책하고 영화도 보고 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양수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비서실장 및 수석을 교체하라. 그것도 집권 여당으로부터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제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부 지지율이 상당히 국정수행 평가에 있어서 낮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뭐 인적쇄신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지금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적쇄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좀 이르다,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몇 가지 그 국민들께 좀 불안한 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건데, 첫째, 저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항상 어느 정권이든 인사 문제는 아킬레스건이죠. 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더라라고 하는 평가로 이 지지율을 극복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도어 스태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도부의 말 실수 같은 것들 국민들께 약간 거칠게 느껴지는 그런 언사는 이제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이제 그런 건 지금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당 내 네 분이 이제 상당히 국민들께 피로감을 줬을 텐데 그거는 이제 비대위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 나가는데 갑자기 획기적으로 인사를 확 단행하고 뭔가 쇄신안을 확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극복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지금 가장 국민들께서 힘들어하는 민생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거친 언사 줄이고 인사는 각각의 그 담당자들이 맡은 일들을 더 잘해 나가는 모습으로 극복해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저는 이 지지율은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지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잘해서 국민들께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거니까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에 충실한 당정이 돼서 원팀이 돼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낸다면 국민들께서 또 다시 마음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적 교체는 좀 빠르다라는 의견인데 실제로 여권 일각에서는 김관선 변호사님 강하게 비서실장부터 수석 참모도 교체하라 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정부, 대통령실,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사실 뭔가 이제 쇄신을 보여주는 카드가 제일 눈에 보이는 카드는 인적 쇄신이에요. 그러면 현재의 어떤 대통령의 지지도 그리고 이제까지 뭐 장관이랄지 대통령실의 어떤 대통령 관련된 국정 수행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물론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죠. 그렇지만 두 번째로 책임 있는 사람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적 쇄신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결국 이제까지 잘못된 조언을 했던 참모들의 얘기를 또 계속 들으면서 간다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 대통령 휴가는 당연히 가야죠. 하지만 대통령도 아마 뭐 자택에서 쉬고 있다고 보는데 잠 오지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지지가 떨어졌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또 참모들과 또는 쓴소리하는 사람들과 계속 소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현재 어떤 지지에 참여해 있는 현재 참모들과 이 얘기를 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인적 쇄신을 보여줘야 하는데 과연 이제 그게 누가 되느냐는 거죠. 물론 이제 장관도 뭐 쇄신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또 수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지만 대통령이 앞으로 내가 잘해보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지지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이번 휴가가 끝나고 나면 비상한 각오를 보여줘야 하고 어떤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그 카드가 무엇이가 될 것인지는 저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실 최근의 입장을 보니까 인적 쇄신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뭘 하겠다는 건지 거기다 상당히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휴가가 끝나고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은 과연 본인의 입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명할지 모르겠어요. 자,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휴가 관련해서 한가하게 영화 볼 테냐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집권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 민생 경제 위기가 계속해서 파고가 밀려오고 있는데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어서 좀 더 답답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한 국정 운영에 국민께서는 연일 애팍점을 주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도 휴가 동안 국정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 참사에 책임 있는 4인방의 즉각 문책을 포함해 역대급 국정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전면적인 인사 개편을 검토하십시오. 자, 윤 대통령의 휴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